이건 못 받아. 받으세요. 이러시면 언니만 힘들어요. 면목 없다 주지. 어떻게 하길래 이런 것까지 들키고 그래요? 언니한테 전화해서 내 남편 건들지 말란 소리까지 하고. 언니 입장만 곤란하잖아요. 언니한테 희망 고문도 하지 마세요. 한번 끊어진 인연 확실하게 끊어주는 게 언니 위한 길이에요. 다신 언니 자존심 상한 일 없게 해주면 고맙겠어요. 할 말 없다. 미안해. 그럼.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거 알지만 언니 좀 잘 챙겨줘. 처제 보기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. 며칠 전에 쓰러졌다고 연락 와서 쫓아갔었어. 언니가 쓰러져요? 언제요? 어디서요? 산부인과 병원에서. 산부인과요? 처제만 알고 있어. 임신인 줄 알았나 봐. 근데 상상 임신이라고. 뭐래? 사무실에 없어서 그냥 메모만 남기고 360만 원만 놓고 나왔어. 언니, 괜찮은 거지? 뭐가? 그냥 언니만 괜찮은가 해서. 그 사람이 뭐라고 하디? 안 만났다니까. 저녁 약속 있나 봐. 어.